마음대로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 자유롭게? 좋게. 자유롭게? 레알 프리. 아,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팀워크로서 시즌 3 이렇게 이뤄냈다는 게 좀 뿌듯하고요. 몸속에 이 피에 DNA에 농업인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예전보다 일을 굉장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귀농 무조건 싫다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의 희망의 불씨가 조금 생겼거든요. 이런 마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런 불씨가 좀 생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를 많이 짓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국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농림터뷰가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뷰수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농업인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요. 아,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정원에서 만든 이 농림터뷰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즌3 정말 열심히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터뷰 시즌3 화이팅! 와... 네, 네.